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24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선거 캠프에서 역할을 했느냐, 뭐 이런 부분이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발단은 유동규 씨가 22일이죠? SBS하고 인터뷰한 데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것, 이것이 원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2021년 1월에 대선을 준비 중이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윤건영 의원을 소개해 주었다. 경기도청으로 윤건영 의원을 부른 뒤에 마중을 나갔고 도지사실에서 이재명, 윤건영과 내가, 유동규, 셋이 만났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윤건영 의원이 청와대에 들어가면 사람 구하는 게 힘드니까 미리 장관 될 사람들을 구해놓으라라는 취지로 조언을 했고, 유동규 씨는 이래서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조언에 따라서 본인이 인재풀을 확보하는데 나섰다. 선거 캠프가 아닌 이른바 외곽에서 별동대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자, 이거는 당연히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과 협의를 했고, 그리고 끝나면 결과를 보고했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도 다 공유했을 것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유동규 씨의 진술인데, 증언인데. 자, 이거 외에 검찰도 유동규 씨로부터 이런저런 그 진술을 받아냈다고 하는데, 유동규 씨가 평소에 눈여겨봤던 삼성 장군, 이 사람을 국방부 장관 후보로 검토한다고 했다는 대장동 관련자들의 진술, 뭐 이런 걸 확보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 일부 언론에는 면접을 봤다, 뭐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면접은 아니죠. 인재풀로 그 추천을 했고, 그러면서 본인이 추천하려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는 거를 좀 가서 알아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국방부 장관으로 적합한 사람인지, 뭐 인성은 어떤지, 뭐 한두 번 만난다고 되는 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자기가 누구한테 추천을 받으면 자기가 한번 만나봐야죠. 만나봐서 이 사람 정말 쓸만한 사람인지, 뭐 그걸 유동규 씨가 판단할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추천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런 얘기를 검찰도 확보를 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유동규 씨가 자기 과실을 위한 일방적 주장을 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에게 인재 확보 요청을 한 적도 없거니와 만약 주장대로 별동대로 인재풀을 구성했다면 유 전 본부장이 추천한 인사가 요직에 앉았어야 했는데 그런 일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동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유동규 씨가 선거 캠프에 있었던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선거를 치른 거 2010년 성남시장 선거, 2014년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선거 캠프, 그 다음에 2017년 대선 경선, 그 다음에 2018년 경기도지사 경선, 그 다음에 2021년 대선 경선, 그거 몇 번입니까? 다섯 번의 선거 캠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분명한 거는 2010년에 리모델링 연합회 추진위원장 자격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의, 그 당시는 이제 이재명 변호사죠, 이재명 변호사의 성남시장 첫 도전 때 선거 캠프에 있었던 거는 명확합니다. 그건 뭐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공로로 성남시설공단,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신이죠, 시설공단의 본부장으로 들어갑니다. 그 공로로. 그건 뭐 명확한 사실이고요. 움직일 수 없는 팩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움직일 수 없는 팩트. 2014년에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하면서 지방선거가 다가오니까 기획본부장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선거 캠프로 갔다가 두 달인가 세 달인가 활동을 하고 다시 그 자리는 비워놨습니다. 그 자리 빈 자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뭐 어느 자리에 갔는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공식 캠프에 갔든지 아니면 비선 캠프에 갔든지, 그건 명확한 팩트다. 왜냐하면 몇 달 동안 그 기획본부장 자리를 비워놨으니까요. 비워놨다가 다시 자기가 그 자리로 들어왔습니다.
그거는 누구 이재명 성남시장이라는 존재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두 개의 선거 캠프에서 공식 캠프든 비공식 캠프든 활동을 했다는 건 뭐 움직일 수 없는 팩트고, 그 다음에 2017년 대선 경선 뭐 그때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아마 그때도 활동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 2018년 경기도지사 경선 마찬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건 2021년 대선 경선을 준비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하나씩 하나씩 따져보십시오. 윤건영 의원을 소개했다고 그랬죠. 소개. 뭐 저는 제가 분석하기에는 이 표현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윤건영 의원을 모르지 않죠. 근데 뭘 소개합니까? 그러니까 소개라기보다는 연락과 안내를 맡았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진상, 김용 이런 사람은 이게 2021년 1월 달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김용은 호남 지역에 가서 무슨 포럼 뭐 이런 거 만든다고 굉장히 바쁠 때입니다. 정진상은 정무기획을 그때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정진상과 주로 유동규 씨가 소통을 하죠. 2021년 1월에는 유동규 씨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그만둔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 경기관광공사 사장 때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예산 문제로 다퉜다 어쩌고 이제 의견이 엇갈렸다 그러는데, 그거는 이재명 대표 측 주장이고, 유동규 씨로서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내놨다고 할지라도 어차피 본인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줄 알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언저리에 계속해서 떠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거는 유동규 씨가 나중에 아마 증언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진상 씨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 측과 계속 관련을 맺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진상, 김용이 바쁘니까 그 다음에 넘버 3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별동대로서 역할을 했을 것이다. 저는 뭐 이것도 뭐 저의 분석이긴 합니다만은 정확한 팩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별동대라는 거는 공식 캠프에는 들어가지 않고 비선 캠프. 근데 이재명 경선을 위한 공식 캠프는요 어차피 작년 6월쯤에 발족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유동규 씨는 안 들어가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작년 1월이면 전부 다 뭐 김용, 정진상, 유동규 다 비선 캠프인 셈입니다. 캠프라는 이름을 안 붙였으니까 비선 조직에서 활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표현도 별동대라는 표현도 적합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선 경선과 같은 이런 중요한 선거가 있으면요 별동대가 유동규 같은 사람 하나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 명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쪽에서 바라보면 별동대가 유동규도, 정진상의 지휘를 받는 유동규도 있지만 정진상의 직접 지휘를 받는 또 다른 별동대, 뭐 김용의 지휘를 받는 별동대 뭐 이렇게 해서 아마 수십 개가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는 쌍방울 그룹 관련해서 대전인가 어디서 왜 선거사무소, 유사 선거사무소로 적발된 것도 있죠.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은 누가 관리하느냐? 결국은 정진상 실장이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수십 개 내지는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유동규 씨도 한 가지가 됐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큰 의미에서 보면 비선 캠프죠. 그러니까 유동규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재명 대표 쪽에서 보면 수많은 가지의 하나에 불과한 거죠. 그게 아마도 정확한. 그러니까 과거 뭐 대선 경선이나 아니면 선거 캠프의 그 구성이나 역할들을 보면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씨는 숲속에 있는 나무죠. 거기서 보면 자기가 그 숲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숲 전체를 내려다보면 그냥 나무 하나에 불과한, 그걸 유동규 씨가 자기가 본 거를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증언은 이재명 대표 측 주장보다는 유동규 씨 증언이 맞는데, 유동규 씨 증언이 이 좁은 세계에서 본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역할이 좀 과장됐네 이렇게 얘기는 할 수가 있다.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인재풀을 확보하고 면접.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용과 정진상이 주로 했겠지만 본인들이 영향을 못 미치는 데에 아마도 상당한 정도의 유동규 씨의 역할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유동규 씨가 뭐 이 사람 면접 내가 해봤더니 괜찮아요. 씁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다 쓰는 건 아니죠. 그리고 쓰는 거는 직권했을 때에 대비해서 면접 인재풀을 확보하는 거니까 직권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재명 대표 측이 그 사람이 뭐 추천한 인사가 요직에 앉았어요. 이건 말이 안 되죠. 대통령이 되는 걸 전제로 인재풀 확보에 나섰는데 대통령이 안 됐는데 무슨 요직에 앉아요. 얘기가 안 되는 거고.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이런 겁니다. 그러면 윤건영 의원과 이재명 윤건영 사이에 정말 무슨 얘기가 있었을까? 아까는 이제 뭐 안내냐 소개냐 뭐 이런 이제 그 논란이 있었고, 근데 윤건영 의원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 경로로 만나자는 연락이 와서 인사차 뵙게 되었다. 특별한 주제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난 거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경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씨 경로뿐만 아니고 다른 경로로도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저는 유동규 씨 경로가 맞다고 봅니다. 인사차. 윤건영 의원이 왜 윤건영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그리고 이때는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재명 대표를 인사차 만나느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유력한 민주당의 그 대선 경선 후보였습니다. 그때 뭐 가장 유력한 2파전이 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재명의 가능성이 더 높았죠.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윤건영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윤건영 의원을 이재명 대표가 만나고자 했고 그리고 실제 윤건영 의원이 거기에 응했다. 그럼 두 사람 사이에 이재명 대표는 왜 윤건영을 만나자고 했을까요? 뭐 집권에 대비해서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이거 물어보려고 그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유동규 씨가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설명을 안 하고 있는데 저희 경험으로 보면 이거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어디에 있느냐. 문재인 대통령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낙연 경쟁자인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때는 이낙연 대표 때거든요. 이낙연이 민주당 대표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소위 문심 굉장히 중요하죠. 그거를 알아봤을 거라고 넌지시 떠봤을 거라고 봅니다. 그 목적이 제일 큰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과 만나서 이 복심한테 자 문 대통령은 지금 이낙연 이재명 중에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느냐. 그거를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이리 떠보고 저리 떠보고 탐문 탐색. 저는 그래서 만났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났다고. 그러다 보니까 뭐 특별한 주제는 없다? 아, 특별한 주제가 없는데 경기도지사 지사실까지 응? 윤건영 의원이 가서 만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있었죠. 그 특별한 주제가 바로 문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파악하기 위해서 윤건영 의원과 만난 것이다. 저희 경험으로 보면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굉장히 이재명 경기도지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니 지금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를 위해서 윤심이 어디에 있느냐 뭐 이것도 중요한데 이때 문심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만약에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안 돼. 나는 다른 사람을 밀 거야. 라고 했으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주당 후보가 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아마도.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그렇게 되면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친문검찰 시켜서 이재명 대표 또 하나 수사하면 됩니다. 성남FC 이런 거 그때 여전히 펜딩이었지 않습니까?
수사하면 이재명 대표가 무슨 재주로 민주당 아니면 대장동 수사를 할 수도 있고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생각을 조금은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당시 경기도지사로서는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윤건영 의원을 부른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바쁜데 불러서 만난 이유가 바로 그거다. 소위 문재인 대통령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얘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이런 거는 일종의 너스레입니다. 너스레. 그러니까 윤건영 의원도 아유 뭐 거기서 약간의 립서비스를 했겠죠. 아유 뭐 우리 저 지사님이 뭐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이런 걸 미리 해야 됩니다. 이거는 립서비스고 실제 핵심은 여기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친문 지지자들은 윤건영 의원에 대해서 첩자 아니냐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을 찌른 거죠. 핵심을 찌른 거죠. 윤건영 의원이 이때부터 가장 유력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쪽과 소통을 했을 이후에도 소통을 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러면 친문에서 입장에서 봐서는 첩자로 보이죠. 그래서 이 상황은 유동규 씨가 불지른 이 어떤 비선 캠프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이재명 윤건영 사이에 그 밀담이 과연 핵심 내용이 뭐냐 하는 데까지 번졌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 두 가지를 뭉뚱그려서 자 저희의 경험으로 보면 이 만남과 유동규 씨의 비선 캠프 역할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하는 것을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